다시 무대 중앙으로 서주시고요. 네. 자, 왼쪽부터 바라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레아 씨는 정말 청순한 외모와는 달리 털털한 모습으로 청순 장군이라는 별명을 또 갖고 있죠. 아직 씩씩해요. 네, 역시 다음으로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SNL에 특별 출연하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연기로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아우, 사랑스러워요. 오른쪽도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이 긴 생머리를 고수해왔는데 요번에 정말 칼단발, 색다른 모습입니다. 예, 자, 시크한 모습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우리 레아, 청순 장군이 아니라 시크 장군으로 이제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우리 레아. 네, 개인 촬영 마무리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지니 씨 촬영 이어갑니다. 지니 씨, 역시 무대 중앙에 위치해 주시고요. 네, 역시 왼쪽부터 바로 와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지니 씨는요, 메인 래퍼죠. 뭐 멋진 랩뿐 아니라 작사 작곡에도 능해서 뭐 시크릿 넘버 앨범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네, 다재다능한 멤버입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이어서 오늘 아주 시크함으로 중무장을 했습니다. 자, 평소 핑크 컬러를 좋아하는 우리 지니 씨는요, 예, 핑크 공주라는 별명을 또 갖고 있는데 이번에 핑크 머리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귀여워, 러블리. 네, 좋습니다. 자,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핑크 머리를 하고 싶었던 그 소원 성취를 한 무대이니만큼 더욱더, 예, 아주 뭐 활발하게 날개를 펼칠 우리 지니 씨의 모습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핑크 머리하고 이렇게 카리스마 있기 쉽지 않거든요. 네, 네, 준비한 포즈 다 됐다면, 네, 우리 지니 씨 촬영 이쯤에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요, 네, 우리 수담씨입니다. 수담씨 나와주시죠. 자, 무대 중앙에 위치해 주시고요. 네, 조금 더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수담씨는 뭐 시크릿 넘버의 비담이죠. 비주얼 담당입니다. 평소 러블리한 매력을 선보여줬는데요, 이번엔 또 컨셉에 맞춰서 사랑스러운 모습을 잠깐 내려놨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러블리할 수가 없죠. 하지만 잠깐 뒤로 하고 다크하고 시크한 매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한국무용 전공으로 미모뿐 아니라 아름다운 춤성까지 가진 우리 수담씨입니다. 사랑스러워요. 네. 자,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총은 겨누고 있지만 무섭진 않아요.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이죠. 자, 뮤비와 무대에서 이 아름답고 수려한 춤선을 또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담씨 고맙습니다. 사랑스러워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우리 막내 지우 나와주세요. 네. 네, 우리 지우 반갑습니다.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우 씨는 지난 싱글 3집에 뉴 패스워드로 합류한 멤버죠. 네, 전작에서는 정말 컨셉에 맞게 막내로서 아주 귀엽고 상큼발랄한 모습, 아주 때묻지 않아가지고 너무 막 톡톡 터지는 그 귀여움이 아주 사랑스러웠는데요. 자, 이번엔 좋아, 강렬해. 강렬합니다. 자,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 눈빛 또한 아주 강렬하고요. 예, 또 다른 매력으로 우리 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무대 밖에서는 팀 내 유일한 MBTI 이성형을 가진 멤버예요. 그만큼 뭐 하이텐션이에요. 예, 아까 뭐 대기실에서도 난리 아니었어요. 자, 오른쪽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뭐 인싸 오브 더 인싸 기질과 유머러스함으로 볼면 볼수록 아주 매력적인 우리 스킨 넘버의 막내 주입니다. 자, 이번 둠치타에서의 주의 활약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였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디타 나와주시죠. 디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우리 디타 씨는 인도네시아 최초 K-POP 걸그룹 멤버죠.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평소 리액션도 너무 많고 표정 부자에다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이번 둠치타에서는 살짝 다른 모습을 또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죠. 이런 모습, 아 강렬해 강렬해 좋아요. 야, 누군가 하나 저격 당한다 이거 진짜로. 예, 자 정면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눈빛이 싹 변하는 이 무대 위에서의 색다른 모습, 이번 둠치타에선 또 다를 예정입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우리 디타의 모습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뭐 끊이질 않습니다 지금. 자,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자, 더 블링블링하고 강렬한 모습으로 돌아온 우리 시크릿 넘버 그리고 디타 메인 댄서로서 멋진 퍼포먼스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멋져요. 예. 포즈 연구를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쉴 새 없이 나옵니다. 네, 우리 디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새 마지막 멤버네 우리 민지 씨 모십니다. 네. 아우, 반갑습니다.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자, 민지씨는 작년 멤버 주씨와 함께 뉴 패스월드로 합류를 했죠.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팀내 메인 보컬을 담당하며 시크릿 넘버의 음악적인 퍼포먼스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아우, 사랑스러워요. 아우, 이 보조개 어쩔 거예요 정말. 우리 민지, 아,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 이번 둠시타에서 색다른 매력과 또 이 러블리한 매력 함께 발산할 예정입니다. 아, 우리 사랑스러운 민지. 남다른 순발력과 재치가 또 있어서 우리 민지는요, 무대 위에서의 임기응변 또한 뛰어나죠. 자,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또 아리랑 TV 시크릿 에어라인즈라는 프로그램에 멤버 지니 씨와 함께 MC로서도 아주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 또 다른 매력으로 선보일 우리 민지 씨의 둠치타 또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민지 씨. 네, 잠시 후 무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밀착해서 위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좌측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왼쪽부터. 아, 빼곡하게 메워주신 우리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크릿 넘버가 네 번째 싱글로 돌아왔습니다. 2020년 5월 데뷔 후 우리 시크릿 넘버가 신인 걸그룹은 정말 이례적으로 후디스가 유튜브 조회수 4천만 뷰를 달성했었죠. 정면도 한번 보실까요?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뭐 그야말로 글로벌 핫 루키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아우, 포즈 좋아요. 귀요미. 네, 좋아요. 서로 맞춰가면서 포즈를 취해주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꽃받침 좋습니다. 네. 오, 네. 오, 야, 시그니처 포즈 가나요? 좋습니다. 자, 2020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는지 정말 눈에 띄는 활약을 선보인 걸그룹이기도 하죠.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살짝 대각선으로 위치해 주시고요. 화면에 잘 담길 수 있도록 밀착해서. 네. 전작 파이어 세러데이, 아, 너무 신났어요. 대중들께 흥겨운 음악을 선보였다면 이번엔 글로벌 컨셉돌답게 180도 색다른 모습으로 많은 대중들 또 기자님들께 또 다른 매력을 안겨드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좀 아쉬우니까 다른 포즈들 갈까요? 우리 둠치타의 포인트 안무 뭐 하나 넣어볼까요? 네, 그 한 번 더 할까요?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부터. 네, 왼쪽부터. 역시 살짝 대각선으로. 네, 자,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자,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그동안 우리가 시크릿 넘버에선 볼 수 없었던 정말 색다른 모습으로 이번 둠치타 무대를 꾸며줄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역시 다음으로 정면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한 번 더. 네, 역시 둠치타 시그니처 포즈에 이어. 네. 좋습니다. 야, 뭔가 이 대중들의 마음을 저격할, 예, 그런 마음가짐의 포토타임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 이어서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살짝 대각선으로. 네, 귀엽게 손 인사도 좋고요. 네, 자, 시그니처 포즈 한번 더 이어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조금 더 밀착해서. 네, 귀엽게. 아이, 좋습니다. 자, 과연 어떤 무대로 이번 둠치타를 선보일 예정일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또 준비한 거 있나요? 다섯 분 함께 할 귀요미 하트 포즈 갔나요? 우리 하트 한번 가야 돼요. 예, 하트 한번 가야 돼요. 네, 하트 좋습니다. 깨물 하트도 좋고요. 뭐 스몰 하트, 빅 하트 다 좋습니다. 네, 귀엽게 우리 많은 팬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할 길은, 네, 뭐 이렇게 귀여운 하트 포즈 아니겠습니까? 네, 역시 왼쪽도 한번 살짝 바라봐 주시고요. 예, 정면 봤으니까. 아, 사랑스럽습니다. 이 올블랙인데 그 와중에 블링블링한 모습으로 이 둠치타의 곡 색깔에 맞는 무언가를 내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 마지막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오른쪽 보고 역시 하트 포즈로. 자, 이번에 과연 어떤 모습을 통해 또 많은 대중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체 촬영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별 촬영 이제 레아 씨부터 시작할 텐데요. 나머지 멤버는 무대 뒤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